오케이, 제목은 At the At the Library, written by Keith and Sarah Cortomartin. the library. 뭐래요? 그렇죠. Keith and Sarah Cortomartin이네요. Illustrated by Ivica Stevanovic. 그럼 얘는 뭐래요? Ivica Stevanovic이네요. 동유럽 사람인가봐요. Kids can do. 오케이, 근데 Let's see. Kids can do a lot at the library. Kids. Okay. 그럼 계속해서. Let's see. Kids can read books at the library. Kids can read books at the library. Kid. 그래서 다시 kids can make art. Kids can make art at the library. Kids can make art at the library. Kid. 그래서 다시 listen. Okay, kids can listen to stories. At the library. Kids can listen to stories at the library. Kid. Let's see, kids can play games at the library. Kids can play games at the library. Okay, let's see, kids can write stories at the library. Kids can write stories at the library. Let's see, kids can make friends at the library. Kids can make friends at the library. Okay, visit. The library is a fun place to visit. The library is a fun place to visit. Okay, 그래서 읽기 연습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은 읽기 연습했고, 그 다음에 아는 게 다 아는 거라서 안 했고, 그 다음에 끊어 읽기 표시했죠? 맞죠? 끊어 읽기 표시해놨죠? 숙제였으니까. 어? 도대체 뭐 했어? 응? 응? 뭐 했니? 할 시간이 없었어? 응? 해야 되는지 몰랐어? 왜 안 했는지 이유를 좀 얘기해봐. 응? 환승빈, 왜 안 했는지 이유를 좀 알자고. 응? 얘기 안 해줄 거야? 비밀이야?
시간이 없었어? 해야 되는지 몰랐어? 응? 해야 되는지 몰랐어? 왜 몰랐어? 선생님 왜 이렇게 다 쏘놨는데 맨날? 어? 여기 봐, 이거 어제 거잖아. 아니, 어제 게 아니라 지난주 거잖아, 그치? 지난주에 선생님,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를까봐 선생님 맨날 블로그에다가 뭐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로봇 앱 사용하는 거고, 책 하는 거고, 레벨 D 들어가서 했던 라이브러리고, 지난번 숙제는 모른다는 단어 표현 사전 찾아오기 숙제였다. 오늘 학원에서 할 일을 모르는 단어 사전 찾아온 거 찍어 카톡으로 보내달라. 안 했잖아, 그치? 다 아니까, 그치? 그 다음에 오늘 금요일 날 숙제는 끊어읽기 표시하고 읽기 연습 세번 하라 그랬지? 여기 다 써놨는데 왜안 해오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어? 여기 읽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블로그 들어가서 읽어보고. 응? 그래서 승빈이 남아서 공부 좀더 하고 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승빈이가 다 안다고 했으니까. 네? 네. 오케이. 퀴즈인데 퀴즈가 될 수도 있겠지? 오케이. 승빈아, 읽고 뜻 얘기해줘. 라이브러리, 도서관이죠, 그쵸? 오케이, 그러면 얘는 지금 선생님 숙제로 준 거죠? 오케이, 읽고 무슨 뜻인지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I go to the library after school. 뭔 소리예요? 오케이, 방과 후에 이 말이죠. 학교 마친 다음에, 학교가 끝난 다음에 이런 뜻이죠. 오케이, 저는 도서관에 갑니다. I go to the library. 학교 마친 다음에 after school. 오케이. 그래서 아이 어린이죠. 아이 어린이. 그러면 kids 하면 뭐 뜻이에요? kids 어린이들, 아이들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러면 my kids죠. my kids가 아니고 my kids love these candy bars 돼 있는데요. My kids love these candy bars가 뭔 뜻일 것 같아요? 네, My kids love these candy bars. 자, 뭔 뜻이에요? 오케이, 찾아오시고요.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kids 하면 어린이 아이인데, my kids 하면 어린이들. 나의 아이들이겠죠? 나의 아이들이 뭐 한다? love 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love 한다? these candy bar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승빈이 전에 읽었던 can, 할수 있다, 라는 뜻이죠? 있다. 오케이, 그러면 읽었던 얘기 해볼까요? If you believe in yourself, you can do anything. 뭔 뜻일 것 같아요? believe, 뭐다에 believe? believe, 노래할 때참 많이 나왔는데요? 믿다죠, 믿다. If you believe in yourself. If you believe 한다면 이 말이죠. 누구를 believe 한다면? yourself를. 그렇죠? yourself가 뭐예요? 너 자신, 너 스스로 이 뜻이죠. If you believe in yourself 한다면, you can do. you can do가 뭐예요?
anything이든지 너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If you believe in yourself 한다면 you can do anything. 승빈아, 자꾸 찔찔 울지 말고 뭘 해. 알겠어? 너 몇 학년이야? 5학년이잖아. 뭐 3, 4학년이야 네가? 어? 그리고 뭐 못할 이유가 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응? 뭐 애기처럼 말이야. 유치원생이야 네가? 5학년이야 된 녀석이? 오케이. 만약 네가 네 자신을 믿는다면 in yourself.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You can do anything. You can do anything. Okay. 계속해서 그 다음 거 읽었든 do 하다 라는 뜻이고. 그러면 읽고 무슨 뜻일 것 같아요? I do my homework. 뭐 뜻이죠? 그렇죠. My homework. 나의 숙제를 한다 이 말이죠. 저는 저의 숙제를 합니다. I do my homewor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승빈 이것도 a lot. 뭐죠? 응? 그렇죠. 많은 것. 전번에 했었죠. 많은 것. 그럼 뭐 많이 라는 뜻도 있습니다. 많은 것이라는 뜻도 있고 많이 라는 뜻도 있다. 오케이. 그러면 승빈 이것도 I have a lot to do at the school. 뭔 뜻이죠? 난 뭘 가지고 있다? 방과후에 해야 할 많은 일을 a lot to do. 해야 할 많은 일 a lot to do. 나는 방과후에 해야 할 많은 일이 있습니다. I have a lot to do after school. 그러니까 해야 할 많은 일 a lot to do. 그러니까 I have a lot to do after school.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as의 뜻은 그렇죠. 어디 어디에서 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공부합니다. We study 학교에서 at school. We study at school.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승빈이 차례네. read 그렇죠. 읽다 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러면 읽고 무슨 뜻? I like to read books의 뜻은 그렇죠. 난 좋아합니다. I like. read books 하면 책을 읽다는데 to 붙여서 읽는 것 됐죠. Okay. to read books 하는 것을 책들을 읽는 것, 독서하는 것을 좋아한다. Okay. 저는 독서를 좋아해요. I like to read books. I like to read books. Okay. 다음 사람. make. 그렇죠. make. 만들다 라는 뜻이죠. Okay. 그러면 나는 원한다네요. 나는 원한다. I want. 도서관 카드 만드는 것을 library card. I want to make a library card. library card는 도서관 카드, 도서 대출증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렇죠. 미술, 예술 뭐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럼 예문 읽고 그렇죠. I have art class. 나는 미술 수업이 있다. class. 언제? On Wednesday. 수요일날. On Wednesday. I have art class on Wednesday. Okay. 다음 사람. Listen to. 그렇죠. 무엇 무엇을 귀 기울여 듣다. 라는 뜻이죠. Okay. 그러면 읽고도. 그 I often listen to English pop songs. 그가 뭔 소리죠? 오케이. open의 뜻을 모르죠. open 뭔 뜻인지 아는 사람? 열다는 이렇게 생길 수 있고요. 이게 열다죠? 귀를 기울여 듣다는 여기 있고요. often은 자주죠. 자주. 나는 자주 듣는다. I often listen to English pop song. 나는 저 영어로 된 가요를 English pop song 하면 뭐 영어로 된 가요를 English pop song이라고 그러죠? 저는 자주 듣습니다. I often listen to 무엇을 English pop songs 영어 가요를 자주 듣습니다. 저는 자주 들어요. I often
Listen to 무엇을? English pop songs. 영어의 가요를 자주 듣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사람. 이야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마이 앤트 told me a sad story가 뭔 소리예요? 고모, 이모, 숙모. 고모라고 할까요? 나의 고모는 아니면 이모는 sad story가 무서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슬픈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줬다죠. 나의 이모는 나에게 슬픈 이야기를 말해줬습니다. Told me a sad story. My aunt told me a sad story. Okay, 다음 사람. Right. 뜻은 쓰다죠. 그러면 예문의 뜻은 읽고 뜻. 리트 아니고 얘는 뭐예요? Letter. Can you write a letter to John for me?가 전에 언제 나온 적이 있죠 이거. 그렇죠? Letter가 뭐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는 편지를 써줄 수 있겠니? Can you write a letter? John에게 to John 나를 위해서 for me 내가 써야 되는데 네가 좀 대신해 줄 수 있겠니? Can you write a letter to John for me? John한테 편지 써야 되는데.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사람. 그렇죠. 친구를 사귀다. 오케이. 친구를 만들다가 아닙니다. Make friends는 친구 사귀다예요. 오케이. 그럼 예문 읽고뜨. Okay, you can make friends at the camp가 뭔 소리예요? 오케이. 넌 친구 사귈 수 있다. Friends. 캠프장에서 at the camp. 좋아. 뭐 다른 학교에서도 캠프 하러 오죠? 여러분들 학교만 가나요? 캠프 가면 다른 학교 애들도 오죠? 거기서 친구를 사귈 수도 있겠죠? 캠프 안 가봤어요 아직? 30일 날 가기로 했어? 여행 가기로 했어? 거기서 친구를 사귈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은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You can make friends. 어디서? At the camp.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사람. Fun, 재미.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엄청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네요. 아, 그들은 엄청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A lot of fun. 그 파티에서 They had a lot of fun. They had a lot of fun. At the party. At the party. Okay. 그래서 다음 사람. Place. Nice. 장소. Okay. 그래서 읽어볼까요? Is there any place to put my new bike? 뭔 소리일 것 같아요? 오케이, okay. Is there 하면 뭐뭐가 있니라고 묻는 거죠. Is there any place? 어떤 장소가 있습니까네요. 어떤 장소가 있습니까? Any place? 어떤 장소가 있나요? Is there any place? 나의 자전거를 갖다 둘. 나의 새 자전거를 갖다 둘. 오케이, okay. 자전거 새로 샀는데 아무 곳에나 두고 싶지 않고 어떤 장소에다가 잘 놔두고 싶으니까 어떤 장소가 있는지 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있나요? Is there any place? 어떤 장소가 있나요? Is there any place? 나의 자전거를 갖다 둘. New bike. 아, 오케이. 다음 사람. Visit. 방문하다죠. 오케이. 그래서 읽어볼까요? 그렇죠. I will visit my friend in LA가 뭔 소리예요? 오케이. 일단 I를 뭐 해주린 말입니까? I will visit. 난 방문할 것이다 이 말이죠. 오케이. 누구를 방문할 거래요? 나의 친구. 그렇죠. 어디에 있는 친구? LA에 있는, 그렇습니까? LA에 있는 my friend를 visit할 예정이다. 그렇습니까?
나는 LA에 있는 친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I will visit my friend in LA. 어, 오케이, 그러면 무슨 시인지 쭉 보자. 오케이, 도서관은 무슨 시예요? 이름시. 그렇죠, 이름시죠. 그 다음에 아이, 어린이는 무슨 시예요? 이름시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름시의 특징은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거죠? 도서관은 셀 수 있나요? 도서관 하나 둘 못 세죠, 그쵸? 당연히 셀 수 있죠. 도서관 하나 있으면 뭐라 그래요? 어, library. 그러죠. 도서관이 여러 개 있으면 뭐라 그래요? Libraries. 이렇게 하겠죠. 그쵸? Y를 I라고 쓴 다음에 ES 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kid. 어린이 셀 수 있나요? 오케이. 그럼 어린이들 하고 싶으면? Kids. 어린이가 한 명 있으면? 아까 나왔던 그 어린이를 다시 얘기하면? The kid. 이렇게 쓰죠. 그 다음, can. can은 무슨 시예요? 오케이. 얘는 하다시는 아니고요. 얘는 도움시죠. 혼자 못 쓰이기 때문에. 오케이. 왜 도움시라 그러냐. 자, 예를 들어서 먹을 수 있다. can eat. 그렇죠. 갈 수 있다. can go. 할 수 있다. can do. can만 가지고 할 수 있다가 되는 게 아니죠. 하다라는 하다시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can be. 그렇습니까? can만 가지고 하다시가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도움시라 그래요. 나는 숙제를 할 수 있다가 I can homework가 아닙니다. 나는 숙제 할 수 있다가 뭐겠어요? 그렇죠. I can do my homework.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can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할 수 있다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못 쓰여요. 도움밖에 못 줍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오케이.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 I can it이 아니고 I can do it 해야 된단 말이죠. 뭔 소리인지 아직도 모르겠죠? 천천히 알겠죠. 이와 같은 도움시에는 will도 있죠, will. will도 도움시죠. will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will은. 그러면 나는 숙제를 할 것이다. I will my homework가 아니죠. I will my homework가 아니고 나는 숙제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I will do my homework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will이 할 것이다 라고 해서 할 것이다 라고 쓰이는 게 아니고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을 같이 합쳐줘야지 할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는 완성하지 못해요, 뜻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오케이. 예를 들어서 나는 선생님이다. 나는 난 숙제를 한다가 뭐죠? 오케이. 누구는 나는 무엇을 숙제를 원한다? 한다. 그래서 나는 한다. I do. 무엇을? homework. 나 숙제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난 숙제를 할 것이다. 그러면 I will homework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will이, 어, 선생님 will이 할 것이다잖아요. 얘는 도움만 준다고요. 하다란 뜻을 가진 말을 가지고 와야지. 얘는 뭐만 준다고? 도움만 준다고. 하다란 뜻을 가진 녀석이 뒤에 꼭 있어야 된다. 천천히 알게 되겠죠. 뭐. 그러니까. 오케이. 다음에 do 무슨 시예요? 두 무슨 시예요? 당연히 하다시죠. 하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습니까? 오케이. A lot은 많은 것 이란 뜻일 때 무슨 시예요? 많은 것 당연히 이름시죠. 무엇 많은 것. 그러니까 무엇이란 질문,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시죠. 무엇이에요? 무엇. 그렇죠. 전화기죠. 그렇죠. 무엇입니까? 색연필, 전화기, 색연필 전부 이름시죠. 너는 무엇을 갖고 있니? 너는 무엇을 갖고 있니? 무엇을 갖고 있다고? 많은 것을 갖고 있대죠. 무엇을 갖고 있다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라고?
많이 란 뜻일 때 무슨 시죠? 예를 봅시다. 무엇 많이 비가 많이 내린다. 비가 어찌 내려요? 어떤 내려요? 비가 많이 내린다. 비가 많이 내린대요. It rains a lot. 비가 많이 내린대요. 비가 많이. 무엇 내립니까? 어떤 내립니까? 어찌 내립니까? 어찌 내리죠? 어찌 내린다고? 비가 어찌 내린다고? 많이 내린다고. 그럼 많이 이란 뜻일 때 무슨 시? 어찌 시라고요? 네, 나 어디 어디에서 무슨 시? 앞잡이 시죠, 그쵸? 예, 학교 스쿨 앞에다가 S를 놓으니까 무엇이 어디로 바뀌었네. 예, 우리는 무엇 공부합니까? 어디서 공부합니까? 우리는 무엇 공부합니까? 어디에서 공부합니까? 오케이. 그래서 앞제비 씨는 이렇게 무엇이란 말 앞에 붙어서 어디, 언제로 바꿔줍니다. 이런 게 앞제비 씨예요. 앞제비 씨가 뭔지 잘 모르겠죠? 오케이. 예를 들어볼게요. 그 방, the room. 그 방에, in the room. 그 방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in the room 하니까 무엇이 아니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뀌었어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뀌었죠. 그래서 이 in을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앞제빗이라고 한다고요. 책상. 그 책상. The desk. 그 책상은 무엇이죠? 무엇? 그 책상. 근데 이름은 뭐예요? 그 책상 위에란 말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어디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그 책상 위에? 어디 그 방 안에? 이런 걸 보고 앞제빗이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읽다 무슨 시예요? 하다 시죠? 메이크 무슨 시예요? 아트 무슨 시입니까? 이런 시죠? 무엇? 미술, 예술. 리슨 투 무슨 시입니까? 하다 시죠? 그쵸? 스토리 무슨 시입니까? 이런 시죠? 그 다음 라이트 무슨 시죠? 하다 시죠? Make friends. 하다 시죠? 그 다음에 fun. 이름 시죠? 재미란 뜻일 때는 place. 이름 시. visit. 하다 시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단어작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내일 단어 시험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끊어읽기 표시했는 거. 다 했죠. 그러면 끊어읽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케이. 끊어읽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제일 먼저 땅콩 찾는 거죠. 땅콩은 뭘 보고 땅콩이라 그래요? 누가 뭐뭐 한다.
그쵸? 그런 다음엔 뭐 하죠? 여섯 가지 질문하는 거죠. 언제, 그 여섯 가지 질문이 뭐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뭐라고? 무엇을 이 빠졌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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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3번, 아, 3쪽에 있는 문장 읽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대요? Kids가 can do. 그래죠. Kids가 can do.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무엇을, 보이죠? 그쵸? 무엇을? A lot을.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여요? 어디에서가 보이죠? 그쵸? 어디서? At the library. 그래서 누가? Kids가 뭐한다? Can do 한다. 무엇을 can do 한대요? A lot. 어디에서? At the library. 그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Can read books at the library. 그래서 누가 뭐한대요? Okay, kids가 can read 한다.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시라고 했어요? 그렇죠, 도움시죠. 도움시 뒤에는 뭐 항상 무슨 시가 온다. 하다 시가 오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 한다를 찾으니까 첫 번째 토막은 이렇게 되는 거죠. Okay, can read. Okay,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그렇죠.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무엇을 read 한대요? books를.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디에서,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누가 뭐 한다? kids can read 한다. 무엇을 read 할 수 있다? books를 read 할 수 있대요. 어디에서? At the library.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Kids can make art at the library. 누가 뭐 한대요? Kids can make. 땅콩 찾았네요. 그 다음에 무엇을? Art를. 어디에서? At the library. Kids can make 합니다. 무엇을 can make 한대요? Art를 can make 한대요. 어디서요? At the library.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Kids can listen to stories at the library. 누가 뭐 한대요? Can listen to 한대죠. Kids can listen to. 누가 뭐 한다? Kids can listen to. 무엇을? Stories를. 어디에서? At the library에서. Kids can listen to stories. 오케이. 얘는 누가 뭐 한다고요? 얘는 what, 무엇을 이란 질문이죠. Kids가 can listen to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들을 수 있다. 뭘 들을 수 있는데? 뭘 들을 수 있는데? 어디서? 에서. 그러니까 얘를 보고 무슨 시라고 했더라? 앞제비 씨라고 했죠. 앞제비 씨. 앞제비 씨가 붙으니까 원래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무엇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어요. 그쵸.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네요. 어디에서? at the library에서. 그 다음 7쪽 읽어볼까요? Kids can play games at the library. 누가 뭐한다? Kids can play. 무엇을? Games. 어디서? at the library. Play games at the library. 그 다음 거 읽어볼까요? Kids can write stories at the library. 누가 뭐한다? Write. 무엇을? 어디에서? Kids can write stories at the library. 그 다음 거.
읽어볼까요? Kids can make friends at the library. 누가 뭐 한다? Kids can make friends. 어디에서? At the library. Okay, make friends가 뭐, 무슨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다시 덩어리죠. Kids can make friends. 어디서? At the library. 뭐 이렇게 잘라도 상관은 없어요. Kids가 make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make 할 수 있습니다? Friends를 make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At the library에서. 오케이. 다음 거 읽어볼까요? Okay, 그래서 누구는 뭐 한다? Okay, 누가 the library다? 뭐 한다? Is a fun place이다. 뭐 하기 위한? To visit. 자를 데가 없네요. The library is a fun place. 어떤? To vis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kids can do a lot at the library가 뭔 소리예요? 뭘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이들은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At the library.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책의 시작에서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뭘 할 수 있던가요? 책을 읽을 수 있고 또 그림 그리는 거 나왔나? 책에서 나왔던 거.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쭉 얘기하잖아. 책을 읽을 수 있고 또 뭘 할 수 있던가. 친구를 사귈 수도 있었고 또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었고 또. 게임을 할 수도 있었고 미술 작품을 만들 수도 있어. 또 오케이,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다 같이. Kids can do a lot at the library. Kids can read books at the library. Read books at the library. Kids can make art at the library. Kids can listen to stories at the library. Kids can play games at the library. Kids can write stories at the library. Kids can make friends at the library. The library is a fun place to visit. Yes.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아이들이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뭘 할 수 있었고? Kids can write stories at the library. 또 Kids can read books at the library. Kids can listen to stories at the library. Kids can play games at the library. Kids can make art at the library. Kids can make friends at the library. 그런 것들 할 수 있었죠, 그렇죠? 이거 영어로 이제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What can kids do? What can kids do at the library? 라고 이제 영어로 물어볼게요. 아이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What can kids do at the library? Kids can do books. Kids can do read books. Kids can read books at the library. Kids can read books at the library. What can kids do at the library? Make friends? Kids can make friends at the library. What can kids do at the library? Art make. Kids can make art. Kids can make art at the library. 뭐라고요? Kids can make art at the library. 또. Kids can play games at the library. What can kids do at the library? Kids can listen to
Kids can listen to stories at the library. What can kids do at the library? Kids can write what? Kids can write what? Kids can write stories at the library. 그렇죠? What else? 그 외에도 또 뭐가 있나요? 우리말로 이제 되는 거고 또 뭐가 있는 게 뭐예요? 만화를 볼 수 있다. 그렇죠? Kids can read cartoons at the library. 그렇죠? 뭐라고요? Kids can read cartoons at the library. 또 우리말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kids can study at the library. 또 what else? 네. Ready? 수고했습니다. 오늘 숙제 단어 시험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기 연습 세 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오늘 영영풀이 수업을 못 했네요. 영영풀이.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오, 다 했군요.